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자, 뜨거운 박수로 무대를 모시겠습니다. 좀 아쉬웠습니다. 우리 홍성군에 이보다 더 큰 체육관도 있는데 여기가 꽉 차면 한 650명 정도 들어오는데 이와 같은 좋은 오늘 나눔의 자리에 우리 군민들 모두가 와야 되는데 조금 아마 우리 홍성군에 행사가 많고 또 홍보가 조금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를 꽉 채우지 못하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홍성군 대표들만 오셨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오늘 준비하신 이 생명 나눔에 대한 그런 잔치를 잘 경청하시고 박수 많이 치시고 건강한 그런 오늘 대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까 여기 나오셔서 리허설을 하는데 아주 예쁜 한복을 입고 아주 명청들이 나오셨는데 그분들이 지금 공연 단장님인가? 공연단? 예. 공연단? 공연예술단. 공연예술단. 참 예술단 이 홍성에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오셨는데 참 제대로 우리 군민들이 다 느끼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술단 단원 모든 분들에게 박수 한번 크게 좀 아마 뒤 대기실에 계신 것 같은데 이런 정도는 안 들릴 것 같아요. 한번 더 크게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지동은 사회자 아주 잘하시네요. 사회를. 사회자한테도 박수 한번 좀 해주시고요.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가를 운영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을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근데 지금 지방자치가 30년이 돼서 이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오늘 이와 같은 큰 잔치를 전국적으로 우리 손익 이사장님께서 해주시고 계신데 이게 국가가 못 오고 이 지방정부가 못 오는 걸 사회단체가 하시는 거거든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거 전부 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손창이 우리 이사장님 참으로 대단한 의지와 진념을 가지고 대국민운동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큰 격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오늘 여러분들이 홍성군 대표들만 여기 오셨지만은 다음 2월달입니까? 예, 봄에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날짜를 여기 계신 지도부에서 지도자들이 잡으면은 2월 아니면 3월 꼭 하시는 걸로 약속하셨죠? 예, 약속. 박수 한번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수님을 대신해서 국장님도 와 계시고 우리 군 의장님을 대신해서 부회장님, 도의원 두 분, 군의원님들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홍성군의 지도부 지도자들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사장님의 약속 또 우리 군에서 책임자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때 한번 멋진 공연을 구경하시고 오늘의 아쉬움을 더 크게 만끽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한 말씀 꼭 우리 이사장님에게 올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열심히 해도 우리 대한민국의 어르신이라고 그러면은 대부분의 부모를 얘기를 합니다. 65세 이상. 근데 65세 이상 노인 어른들이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노인 자살률이 1등입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 지금은 그만뒀지만은 양성조 지사 있을 때 그렇게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 충남이 17개 시도 중에서 자살률이 또 1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는 노인복지, 노인복지를 하는데 이렇게 내용적으로는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어요. 여우가 오면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겠습니까? 이러고서 복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 손창희
이사장님이 해결하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전국을 이렇게 다니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고, 이런 것을 우리는 사회 지도자라고 그러고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능력 있는 분이라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도 이제 윤석열 정부가 다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계에서 자살률 1등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선진국으로 확실히 노인복지를 만드는 그런 정책을 펴나갈 것입니다. 우리 홍성군도 새로운 군수, 그리고 도현 군현도를 다시 여러분들이 뽑아주셨기 때문에 또 그런 변화하는 좋은 복지를 만드는 군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 중심에 우리 선생님, 우리 회장께서 이제 도역이다 하는 그런 보태면은, 저는 우리 홍성군도 그렇게 외롭고 어려운 군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충청남도 도청이 왔기 때문에 충청남도의 중심이 바로 홍성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의 중심, 행정의 중심, 교육의 중심, 사회 문화의 중심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홍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일 앞으로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이 함께 나눌 수 있는 홍성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어렵지만 한 마음 한 뜻으로 오늘 이 대회를, 이 공연을 멋지게 구경하시고, 그리고 내일의 희망을 함께 이루는 오늘 이 좋은 잔치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